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올리고 저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죠? 늦은 만큼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가 또 부랴부랴 서둘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 재미있는 그런 밤, 즐거운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하루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몸도 피곤하고 녹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 우리 삼성 빠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떠들어야죠. 희망 회로, 희망 고문까지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테니까 그 에너지 잘 고스란히 간직해가지고 한번 갖고 가보시라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갈대의 계절이라고 해가지고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한 2%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마감을 했어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뭐 조절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가운데 그 미달러화에 대한 그 원화 환율이 이제 하방 압력을 약간 받으면서 국내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시다시피 전거래 대비 39.22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2288.78로 마감을 했어. 2288.78. 장 초반까지만 해도 한 2260대에서 뭐 등락을 막 했는데 이내 상승폭을 이제 확대했고 오후 한 2시 45분쯤인가 2290.56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2300 가는 거 아니냐, 2300 가자 했는데 결국은 안 갔다, 못 갔다.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838억 샀어요. 기관 애들이 5,142억 정도 순매수 했고 특히 국내 금융투자 기관들이 5,496억 정도를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 각각 2,212억, 한 1,010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해요. 순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짓게 됐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게 뭐냐, SDI였어. 오늘 SDI 완전 날라다니더라고. 총 1,874억 순매수했는데 3분기 사상 최고 실적 냈다. 그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하나솔루션, 뭐 LG전자, LG엔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더라는 거죠. 반면에 개인들은 현선물 시장에서 매물을 대량으로 쏟아내더라. 매물을 대서 개미를 판다고 난리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현물에서는 9,049억 정도 팔았어요. 선물에서는 2,346억 각각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SDI야. SDI 오늘 하루 만에 2,077억을 팔았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 LG화학, 하나솔루션 같은 개인들 순매도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전 거래일 대비 11.92포인트 올라서 695.09장 마쳤고 코스닥의 상승도 국내외 기관이 주도했는데 개인들이 1,690억 순매도하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1,150억 정도, 국내 기관은 531억 순매수했어요. 특히 국내 금투애들이 한 563억 정도를 사들이더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뭐냐, 에코프로비엠이었어요. 하루 만에 432억을 샀어. 뭐 LNF, 에코프로, 위메이드, 나노신소재 하여튼 외국인들 순매수의 3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날 그 양대 그 주가지수가 2% 가까이 급등한 이유는 그 이른바 연준의 피봇,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피봇, 지난 21일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경기 침체를 우려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폭 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보니까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을 55.5%로 보고 있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4.2%에 불과했는데 12월 FOMC에서 75bp를 올릴 확률은 39%에 불과하다. 이 확률은 일주일 전 75.4% 육박했는데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한 상태입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지난 24일 4.2% 넘었는데 현재 4% 이상이 등락 중이고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6%에서 4.4% 내렸고요. 치솟던 미 달러와 가치도 하방 합류를 받고 있는데 지난 14일 113을 웃돌았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니까 현재 109까지 떨어져 109대 113에서 109로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도 약간 진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니까 지금 유럽은 조금 오르고 있고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영국만 한 0.2% 정도 오르고 있고 프랑스 0.67% 현재 독일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0.6% 정도 현재 흘러내리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1.18% 빠졌어요. 오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오늘도 횡보하거나 좀 약간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율은 1422원이에요. 1422원 한 2원 정도 올랐고 달러 일본에는 146.64에 좀 빠지고 유가는 한 87.91달러 일본 엔화는 조금 올랐어요. 971.68원 유로화는 1428.26원 좀 올랐고요. 지금 중국 위안화가 좀 빠졌습니다. 196.27원 휘발유값 좀 빠집니다. 1662.31원 국제금값 1660.2달러 국내금값도 조금 빠졌습니다. 국제금값은 오르고 국내는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채금리가 4.06건데 좀 빠져야 돼. 안 빠지면 좀 힘들다. 그래서 4.4%만 빠져주면 기술주들은 슈팅할 수만 있어요. 있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선물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다우는 좀 오르고 있어. 0.4% 정도. 근데 S&P도 한 0.02에서 약간 보합으로 하고 있고요. 강보합으로 하는데 나스닥이 좀 빠져요. 나스닥이 한 0.41%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러셀은 한 0.3% 정도 다시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좀 나스닥이 좀 올라갈 텐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슈팅했습니다. 6만 터치했어요. 6만 터치하고 나왔는데 59,500원이지만은 다시 또 6만으로 간다. 6만 갑니다. 가니까 여러분들 떨어질 때마다 부지런히 주워 담아야 돼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6만전자. 우선주는 오늘 아쉽지만 한 200원 빠졌죠. 그래도 잘하고 있다. 54,000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54,000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봅시다. 삼성전자는 어차피 실적 다 나왔고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털었어. 악재 털어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제 회장 됐어요. 이제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릴 겁니다. 부지런히 봅시다. 부지런히 악재같이 부지런히 모으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피로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쉬고 여러분들도 편히 쉬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